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방송 고수년의 생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아 복수 소수 복수팔려 기 한국어 맞죠? 네 한국어 아닌 것 같아. 오늘은 테트리오 방송을 할 거고요. 일단은 첫 판은 무조건 테트라리가 한번 돌려야죠. 오일러 젠장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아 좋아요. 안녕하세요. 빨리 오셨네. 근데 수업입니다. 화이팅 수업 화이팅. 수학인가요? 전과의 저와는 다릅니다. 근데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래도 방심하면 안 돼. 방심하다가 한 번에 당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저거 아 저기 3개 정도 돼야 되는데. 뭐지? 가라 그냥. 안 할 거면 가라. 안 할 거면 가라. 안 할 거면 가라. 오 한다. 봐준 건가? 갑자기 하는데? 감히 날 상대로 봐줘? 날 상대로 봐줘. 가라. 첫 판은 네가 시작 못한 죄다. 출첵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야 수일 끝나고 나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좋아요. 고스나리가 드디어 처음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기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뭔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 같지만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됐어. 가라. 가! 가라고! 오지마! 저리가. 됐어. 그 전에 죽을 가능성이 있는. 파이팅! 아하, 아하하. 좋아. 생각하지 않고 플레이하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씨, 안 됐다. 저건 안 되는구나. 갑자기 오 위험해. 내가 잠깐 뭐 하는 사이에 바로 역전 나올 뻔했죠. 하지만 역전이 쉽게 나오지 않아. 상대가 이 고수여서야 역전이 쉽지 않을 거야. 좋아요. 뭐라? 와 이거 뭐가 잘 안되는데? 잠깐만 안돼. 잠깐 방심하지마 죽은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 방심하지마 잠깐
잠깐. 와, 죽는 줄 알았네. 와, 죽는 줄 알았어. 와, 죽는 줄 알았네. 와, 노도와 같은 추격 좋았어. 하지만 상대가 이 고스날이어서야 그건 쉽지가 않을 거란다. 오, 연, 오. 딱 고스만큼 실력하는데? 가라. 돌리 다 봤으면 가라. 가. 뿌테는 버려졌죠. 그렇지 않아요. 이겼죠? 와, 고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중지? 왜 중지예요? 이제 방 만들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잠깐만, 잠깐만. 내 퍼블릭, 내가 뭐 만들었지? 프라이빗 룸 안 만들었나? 자, 들어오세요. 중지입니다. 중지가 뭘까요? 제가 아는 그걸까요? VIP는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더 열심히 많이 해야 돼요. 이 정도 가지고는 아직 어림없습니다. 미니님 어서오시고, QWR님 어서오시고요. 좋아. 이제 시작하면은, 와, 컷, 컷 당했어. 막 이럴 것 같은데. 가운데 손가락이요. 안 돼요. 그런 나쁜 말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지금 중지가 말합니다. 죽여줘님이시지만,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직 안 들어올 것 같으니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아, 집이 추워. 아, 진짜요? 오늘 날씨 따뜻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오, 한 방에. 한 방에 고스네를 보내버리겠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가능하네. 한 방에 보내, 위니님! 아, 이거, 잘한다고 칭찬받은 지 얼마 안 됐었는데, 이야기가 좀 봐주시면서 하시지.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와, 바로 그냥 직자네. 네. 와, 멋지다. 우연이었을 거야. 많이 오셨다. 좋아. 아하. 방금 전에 몸풀이었습니다. 이거, 예. 테트리오 하는 고스네이는 거절이랑 왜요? 휘우님. 왜 거절이에요? 어떤 방송이든 사랑을 해주셔야지. 루이 주세요, 제발. 그나저나 희우님 오늘 가차 대박이던데. 뭔가 잘못된 거야. 뭔가 잘못된 거야. 아니, 잠깐만. 오야, 갑자기 왜 이래요? 고스네리한테 억하심정 있어요? 어, 왜 이렇게 잘하셔, 다들? 왜 이렇게 잘하시는 거야? 봤죠? 이게 바로 고스네리의 성장. 저거 넣을 수 있어. 하지만 넣기만 가능하고 딴 걸 못하지. 어우, 누구, 아프리카 TV님이 오셨다. 좋아.
아 이거 안된다. 이거 이러면 안돼 안돼. 와 이거 어려운데요. 와 이거 이거 잠깐 와우 잠깐 와 가차 없이 그냥 고스나리를 내던져 버리시네. 2만원 질렀는데 와 파이팅! 단법으로 나오긴 했는데 야 진짜 그렇게 되면 가차가 진짜 운발인 건 맞는 것 같아. 운이 좋아야지. 파이팅! 야 아깝다. 저거 들어갔어야 했는데 안 들어갔네. 야 그래도 잘하신다. 굿. 굿. 헉 이게 뭐야 너무 무서워. 왜요 왜요 신대님. 아 신모님 아직 무서울 타이밍이 아닌데. 아직 무서울 타이밍이 아닌데. 들어와요 같이 해요. 어제 오셨었나? 어제 안 오셨던 것 같은데. 네, 고시나리 어떤 방식이든 놀러 오셔야지. 굿 굿 굿 굿. 보면서 배우는 중. 아하 좋아 좋아. 뭐야 이렇게 이긴다고? 야 이렇게 이긴다고? 이상하다. 테트를 이길 때마다 뭐가 자꾸 없어지지. 협박난이라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언제 협박을 했다 그래요. 아주 그냥 고운 목소리로 코드에. 오케이 오케이 당연히 드리죠. 말씀을 하시죠. 그래야지 바로 들어오죠. 들어오세요. 자 1111님 오셨고요. 또 들어오실 분 들어오시고요. 더 들어오실 분 안 계시면 이렇게 한번 시작 도트를 찍어봄. 오 도트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쿠키런도 업데이트 해가지고 새로운 쿠키들이 나왔는데 와우 와우 다 까먹었다. 아니 잠깐 아 왜 모기가 아 모기 때문에 아 진짜요? 아 모기가 왜 돌아다니지? 확실히 여름인가? 잘한다. 한두 번 해보면 좀 시가 아닌데. 아니 저것도 만들 줄 아시고 티스핀도 만들 줄 아시고 오 2단 티스핀도 만들 줄 아시고 잘한다. 나도 잘하고 싶다.
미니님. 미니님도 잘하시던데. 아, 자, 끝난다라는 말을 하면 안 돼. 끝날 때까지 진짜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끝났네. 와, 엄지님, 왜 이렇게 잘해, 갑자기. 아, 갑자기는 아니고 원래 잘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한쉐카 언제 하시죠? 글쎄요. 확인해야 되는데. 업데이트 해가지고 한번 확인해야 돼. 아니, 그, 1쉐카 했을 때 가차 돌리려고 한쉐카 잠깐 틀어온 적은 있어요. 그때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야, 엄지님 잘 가요. 제가 그렇게 당했어요, 엄지님. 힝. 자, 더 들어오실 분 계신가요? 뭐야, QWER님 쉬시잖아. 킹도토리님 계신다. 인바이트. 아, 뭐 어디 가요? 가지 마요. 뭔 소리야? 한 판 하고 다음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지님. 한 판 하고. 좋아요. 빠잉이라니요. 납치당했다. 앞으로 자주 납치할 거예요, 킹더토리님.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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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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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자꾸 생각을 하게 되네. 생각하지 마, 고스야. 생각하지 마. 생각해도 안 해도 어차피 그 실력이 그 실력이기 때문에 하지 마. 웬만하면. 그래. 하지 마. 그렇지. 굿. 됐어. 이 정도면은 일단은 안정권에 들어왔다고 보고. 야, 와우. 잠깐. 와, 죽는 줄 알았네. 나쁘지 않아요, 아직까지. 와, 나빠요. 나빠요. 사장님, 나, 파, 요, 요, 요. 와. 와, 이거 어려운데? 아니, 야, 잠깐. 아! 아! 나중에 오면 오케이. 휘윤님 감사합니다. 나중에 오세요. 아, 이거 고스나리가 이거 큰일났네. 이런 실력으로 하면 안 되는데. 엄지님 화이팅! 이기는 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엄지님 잘가요. 와, 킴도토리님하고 지금 미니님. 킴도토리님이 잘하셔, 미니님. 미니님은 봐주실 때 하시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킴도토리님은 잘하시기 때문에 한 방에 가버리시면 큰일 납니다. 봐봐요. 이렇게 한 방에 가버리신다니까.
자, 그리고 청차가 됐습니다, 지금. 과연 어느 분이 이길지, 고스나리와 111님 빼고는 다 관전으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어느 분이 이길까요? 111111님, 그 다음에 고스나리. 스나리. 제출시가 1분 해가지고, 111님이 이길 것 같으면은 1번을, 고스나리가 이길 것 같으면은 2번을 눌러주시면은 투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많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투표를 해주셔도 관계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워 하셔는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야, 절대 111님이 이기신다고 돼있구나. 이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수도 있는데. 저번주에 고스나리가 아니라고. QW리아님 나가셨구나. 같이 하시면 좋은데. 아, 여기 있어요. 아니, 테트리오에 안 계셔가지고. 자, 1% 그 역배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덤벼 엄지님. 아, 제 실력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잠깐, 이러면 안 돼. 잠깐만, 벌써부터 이런 실수를. 하지만 바로 많이 해주고. 뭔가 분주하게 움직인 것 같지만 전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고스나리. 공격이 제대로 갔는지도 모르겠는 그런 나리. 가요. 가란 말이에요. 가란 말이에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봤죠? 안녕하세요. 이게 바로 역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SRS님 고아 안녕하세요. 봤죠? 1% 누구예요? 혹시 엄진아님이 1% 거신 거 아니죠? 봤죠? 이게 바로 고스나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고스나리라고요. 고스나리가 저번주에 고스나리가 아니라니까요? 야, 저한테 거셨네. 다 들어오세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들어오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일단은 엄진아님은 이제 제 밑입니다. 예, 밑입니다 이제. 예, 엄진아님은 일단은 테트리오계는 제 밑. 포인트는 얻었지만 자존심을 잃었어, 우리 엄진아님. 안해. 진짜 나가. 진짜 나갔어. 아, 운이 좋았던 거죠, 운이. 예, 고스나리가 운이 좋았어요. 잘 있어요. 어딜 나가요? 빨리 들어와요. 빨리 들어와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지척 대신. 안 돼요. 그런 나쁜 말 안 돼요. 안 돼요. 얼른 들어와요. 왜 이렇게 많이 안 들어오시는 거야? 지금 처음 들어오신 분 들어오셔도 됩니다. 제가 링크 남겨드렸으니까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일단 한 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아, 다운로드 중이에요. 알겠습니다. 한 판 하고 있겠습니다. 아, 뭐야, 왜 매니저이지?
짜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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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번주에 고수가 아니다. 나쁘지 않았어. 방금 전에 라임 나쁘지 않았어. 어머어머어머. 위험해. 어머나. 어머나, 고스나리가 저번주에 고스나리가 아니란 사실을 보여주겠어. 물론 지금 봐주시면서 하시고 계시겠지만 고스나리는 필사적이라고요. 와우, 안정권이긴 한데 한 방에 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되게 빡집중하게 되네. 어머. 와. 않아요. 잠깐. 알고서 당했어. 잠깐. 죽는 줄 알았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아니야. 아하, 어머, 왜 이렇게 스피드가 빨라져? 잠깐, 빨라지지 마. 안 돼. 와, 스피드 빨라서 더 이상 못하겠지만 포기하지 않는 게 고스나리의 근성이 지. 아, 왜 안 넘어가는 거야? 넘어가야지. 아, 저 높이를 못 넘어간다고? 아, 페어님 코아 안녕하세요. 벨러시무지님 코아 안녕하세요. 와, 어렵다. 블랙빛님하고 저하고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잠깐 대기줄에 계시면 되겠고요. 예측시자 어느 분이길까요? 블랙님이 이길 것 같으면 1번을, 고스나리가 이길 것 같으면 2번을 클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스나리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고스나리님 사랑해요. 방송 성공해가지고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쑥스럽게 그런 말 하는 게 어딨어요. 고바스보라니. 고바스보 빼고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방금. 고바스보 말고. 자, 어느 분이 이길지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측이 안 되시겠죠? 안 될 거예요. 골스나리가 워낙에 유리하기 때문에. 블랙님 한 대 투표하신 분은 뭐 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블랙님을 제가 뭐 비하하는 건 아니고 블랙님이 네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연습을 해도 고스나리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연습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고스나리가 이깁니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니님 프레 친구 추가 감사합니다. 774점 빠이 포인트 빠이. 저는 뭐 초보라고 봐주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초보기 때문에 일단 빌드 연습해야겠다. 좋아. 빌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 같더라. 저 아래 차례 세 개를 어떻게 깔더라? 나나나나나나나나나 가세요. 갔죠? 갔죠? 너무너무 쉬웠네 예측이. 역배 자꾸 성공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역배가 자꾸 성공이 되네요. 자, 다 들어오세요. 같이 해요. 너무하시네. 들어와요. 다같이 해요 이제. 미니님도 들어오시고 다 들어오시고. 혹시 들어오실 분 안 계신가요 더? 양심은 제 마음속에 이미 있어요. 왜 그래요? 하다보면 또 들어오시. 오 뭐야. 야 근소한 차이로 게임을 못하시네. 야 뭐 근소한 차이로 게임을 못하셔. 야 들어오시는지 몰랐죠. 어 고아 안녕하세요. 출첵 감사합니다. 아이고 미니님 죄송합니다. 자 살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야? 왜 자꾸 제 손에 누가 죽는 거예요? 전 제 손에 누가 죽는 거 보고 싶지 않은데. 됐다. 와, 됐다. 와, 죽는 줄 알았네. 예전에 그 고스나리가 아니라는 건가? 운이 너무 좋은데? 뭔가 잘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야. 뭐야 느낌이 그랬다고 한다. 하지만 진짜는 아니었다고 한다. 오 잠깐. 아 뭐야. 멘티스님 고아 안녕하세요. 대치님 고아 안녕하세요. 아 킨더토리님이었구나.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점점 인원이 늘어가는. 너무 늦어. 뭐야 3월 28일 날 마지막 출석 체크하셨구나. 누가 나 키노트님 왜 나가셨어요? 같이 해요. 왜 나가셔요? 이따가 엄지님이랑 해야겠다. 엄지님 잘해요. 아 뭐야 초기화 됐누. 그러니까 출석 체크 그동안 안 하셨었나? 꾸준히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질문 뭔가요? 고시나이님은 왜 이렇게 방송을 잘하시나요? 아 그 질문에 대해서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아 남자 캐를 그려야 되는데 어떻게 보니까 여 캐가 돼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선이라뇨. 고시나한테 아니 고시나리한테 질문 없어요? 질문?
고시나리님 막 질문 있을 거 아닙니까? 고시나리님 왜 이렇게 게임을 잘해요? 종합게임 스트리머로서 흉색이 없어요. 아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연습하려면 멀었기 때문에 저는 항상 뉴비의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미션이에요 자꾸. 아무도 질문을 안 하시니까 제가 질의 응답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야 이거 여자 두면 안 된다. 큰일 날 뻔했다. 아 큰일 났다. 와 어렵네요. 흐름대로 가고 있긴 한데 흐름대로 가다간 죽겠어. 잘가. 아 젠장. 디맥 안하실. 예전에 디맥 막 할인한다고 막 자랑하셨던 분이 멘티스님이셨나? SD 안그래 살려줘요. 희우님 희우님 아니에요. 원래 이 스트리머가 헛소리가 많잖아요. 네 할인 갔죠. 아 그래요? 아니에요 저는 디맥 안할랍니다. 안그래도 푸셰카라든가 뱅드림이라든가 앙스타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안한다고? 네! 111님이 잘 남으셨구나. 야 살아남나? 살아남나? 살아있나? 야 숨막힙니다. 숨막혀요. 야 실수했어. 끝났네. 달로나 하자 그럼 할 듯. 뭔 소리예요. 엄지님이 죽였어. 엄지님이 잔인하시네. 검은콩님을 근데 살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긴 한데. 복수가 과연 될까요? 네 엄지님이 그냥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것 뿐이지 오시나리 보다 잘해요. 아 진짜 잘못 뒀다. 노래가 좋군. 잠깐 아 잠깐 놀고 있었는데. 아 잠깐 놀고 있었는데. 놀고 있었다고요? 왜 그래요? 아 진짜 엄지님 저한테 걸리자마자 바로 가족 보는 거 봐봐. 와 와 이거 놀 일단은 고수분들 앞에서 놀면 안 되는데. 아 이게 자꾸 버릇이. 아 WR님 저기 복수해줘요. 엄지님한테 저 111님한테 복수해줘요. 제가 고스나리의 복수 대리인입니다. 요즘 드라마 뜨는 거 뭐라 그래요? 모범택시? 네 모범택시. 모범택시 주인공 하십시오. 자 서포트 하겠습니다. 모범엄지 모범치고면 모범 엄지가 약간 거칠은 것 같긴 하던데. 네 풀샷할 때마다 막 AP 찍고 막 풀콤 찍고. 야 거쳐 우리 디맥 착행. 아니 디맥이랑 뭐 이겨요? 우리 멘티씨님 오 살았죠. 하지만 이제부터예요.
아티스핀을 만드시는 거구나 저게. 아이고 망했다. 근데 너무 착해서 문제. 이주투는 콜라보 엘리스와 엘리스님을 넘어. 아 진짜요? 어, 엄지님이 1등 하셨네. 아 아직 아니구나.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야 살아났죠 저거를. 야 드디어 드디어 반격이 시작되는 건가. 엄지님 엄청 유리했었는데. 진짜요? 누구예요 근데? 다른 스트리머 분이신가? 아니면 회사 이름인가? 야 이거 졌다. 이즈투 온 몰라요? 몰라요 저는 잘 몰라요. 야 잘하시는데 일단은 엄지님하고 블랙빛님께서 매치가 성사가 됐기 때문에 블랙빛님하고 엄지님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그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예측 들어갑니다. 11님일 것 같으면은 1번 블랙님이길 것 같으면은 2번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저분은 언제 저렇게 실력이 늘으셨지? 늘었다니까요? 네. 하지만 고시나리보단 아까 졌지만 분노 하나로 고시나리한테 졌다는 분노 하나로 각성이 됐습니다. 고시나리한테 지면 이렇게 이깁니다. 그럼요 맞아요. 역배 가자. 가장 기대가 안 되는 승부 같아. 70대 10밖에 안 걸렸어. 아니 시청자분이 안 계신가? 많이 계시는데. 자 일단은 예 기대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130대 80입니다. 130대 80.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력을 숨기지 말고 드러내십시오. 블랙빛 눈님. 30초면 충분한가요? 각공인데. 아, 존댓말. 컨셉이 그래도 존댓말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0초의 시간을 줬는데도 기회를 위기로 만드시는 우리 검은콩님. 바꿔야 돼. 안 돼! 이미 늦었어. 지금 1분이야 시간을 줬는데. 공격이 제대로 안 갔죠, 지금. 근데 검은콩님이 늘시긴 늘셨죠. 전에는 그래도 어떻게 둬야 될지 몰랐다고 하면은 지금은 어떻게 두는지는 아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 반대 그치. 아이고 큰일났다. 엄지님 잡이 없는데. 댕이 우리 멘티스님. 야, 이 정도면 재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지금 실력 차이가 너무 나가지고 엄지님께서 약간 해주신 건데 이분이 지금 그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어요. 검은콩님이 블랙빛누비 시작님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해해 주셔야 돼. 시작 안 한 상태에서 이 정도면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방님 고아 안녕하세요. 가장 긴장이 안 됐죠.
자, 결과는 보시다시피 111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자, 다들 들어오시고요. 같이 하시죠. 혹시 모르니까 여기다가 링크 하나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출석체크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요. 출석체크 꾸준히 연속 30일 이상 해주시고 유튜브 구독하고 저기 포인트 2만 1200인가요? 네, 그 정도 모아가지고 쓰시면은 바로 제가 네, 15,000원 상당의 저기 조명을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다들 들어오셨구만. 오딘님, 오딘님 들어오셨다. 고시의 날이도 참가를 해야죠. 이거 어느 나라죠? 시리아 아닌데? 어디 나라예요? 시리아 아니야? 아닌가? 시에라론 맞네. 시에라? 시에라가 어디예요? 레온. 시에라 에론 레온. 어느 나라지?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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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자, 고스나리 달려본다. 이제 달려본다. 달려본다, 이제. 끝났다. 고스나리가 이렇게 달린다고 얘기하는 순간 끝났다. 게임 터졌어요. 게임 터집니다. 조심하세요. 게임 터져요. 게임 터져요. 조심하세요. 게임 터집니다. 게임 터져요. 게임 터진다고요. 게임 터진다고요. 못 들었어요? 게임 터진다고요. 게임 터진다고요. 게임 터진다고요. 게임 터진다고요. 자, 게임이 터지려고 그래요. 잠깐 터지려고 그래. 잠깐.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터진다고 했지. 내가 터지란 얘기는 아니었는데. 잠깐만. 넘어져라. 넘어져라. 엄지님한테 펑. 와, 어렵다. 엄지님 더블킬이라고요? 진짜요? 뭐야, 진짜 고스나리한테 진 것 때문에 각성한 거예요? 뭐야, 이럴 줄 알았으면 고스나리가 그냥 질걸. 그럼 각성 안 한 상태로 실력이 안 늘셨을 텐데. 굉장히 각성을 시키고 말았구만. 고스나리가 이긴 게 각성을 시키고 말았구만. 분노에 의해서 강해진 거라고 하면 드래곤볼이랑 비슷하죠. 과연 어느 분이 이기실지 궁금하고요. 진짜 지목 안 하신 분도 지목 한번 해주세요. 그래야 재밌지. 야, 와, 열심히 하셨는데 아쉽구만. 어우, 역시 오딘님 잘하시는구만. 국적이 어느 나라인가요? 왜 같이 해요, 오딘님. Ordinary. Ordinary. 나리가 뒤에가 고바라니 어디가요? 어디가요? 가지마요. 안 돼. 못 가. 고바시브라니. 아. 열심히 연습하시면 되십니다. 블랙빛님. 시작부터 올라오는데, 아, 그래요? 이게 어느 정도 인원이 되면은 뉴비하고 고인물하고 좀 나눠서 이렇게 게임을 플레이할 텐데 인원이 지금 많지 않은 관계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잠깐만. 아니, 이게 어디, 이런 게 어딨어요? 잠깐만. 아! 네, 지금은 못 봐요. 네. 야, 게스트님 이렇게 보내버리셨구만. 오케이, 확인.
시작부터 8점 넘게 원래 연습이 되나요? 원래 그러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야면은 이제 검은콩님하고 실력이 좀 비슷하신 분들하고 만났을 때 검은콩님이 좀 더 유리하게 게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분들은 이렇게 당해본 적이 없거든. 근데 고스네리가 꼴등이라니 이럴 순 없어. 그렇구나. 다른 사람한테 들어갔으면 이겼을 텐데. 그러니까 고스네리도 엄청 발리고 있는 걸요. 아이고 아파라. 와! 고순이님 봐서 피드백 해줄 분? 아니요, 제 그 아우트로 영상 그 캐릭터를 SD 캐릭터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고순이도 맞으면서 이 정도로 키워졌거든요. 아직 멀긴 했지만. 아, 그런 거 피드백 할 사람 구한다고요. 아, 그래요? 타일 오는 것도 못하면. 야, 엄진이도 당하셨죠. 이제 이거 한 방인데? 한 방이다. 조심하셔야 된다. 와. 와, 저 죽을 시간 봐봐요. 오케이, 보겠습니다. 15초, 10초 넘었네요. 고스네님 그 7초 뒤에 죽었어요. 저랑 비슷하신데. 괜찮아요. 어, DH님 어서 오세요. 저는 7초 차이밖에 안 나는데? 자랑이죠. 고인물 상대 15초면 오래 버틴 거예요. 안녕하세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네리입니다. 팔로우와 시청인 고스네리에게 크림이 됩니다. 유튜브다 보시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스네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오, 진정하세요. 선생님들, 진정하시고요. 선생님들, 진정하세요. 아니, 이렇게 뉴비분들을 이렇게 학살하고 다니시면 안 되죠. 얘 뉴비, 어? 산산보다 귀한 뉴비가, 어, 고스나리 방송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 그러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산산보다 귀한 뉴비를, 고스나리 방송이라면은 테트리오가 있는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좋습니까? 산삼을 매일마다 볼 수 있는 거야 여러분. 매일마다 신바다를 외칠 수 있다니까. 예, 잠깐만요. 잠깐만. 저 헛소리하는 순간에 죽을 뻔했다. 잠깐. 안돼. 야, 안 돼! 다시, 아! 빠질게요. 안 돼요. 빠지지 마요. 같이 하면 안 될까요? 아, TCP 만드는 게 제일 힘들어. 야, 과연! 어느 분이 이기실 수 있겠지? 게스트님, 얼디님, 오디나리님, DH님 세 분이 계시고요. 좀 공격이 여러 군데에서 들어온다는 느낌? 맞아요. 그런 느낌 들 수 있습니다. 허블 3연속으로 하시죠, 그러면. 뭔 소리예요? 3연속이 되나요, 그게?
야. 야. 어렵다. 어렵지만 이겨내겠어. 1분 이상을 버텨내보겠어, 한번. 계속. 덜덜덜. 방송 끝나고 자러 가면 전화 통나요? 왜요? 자러 가면 안 돼요? 골수 피곤한데? 네. 아, 볼까? 아! 벌써 다 됐어요? 오케이, 그 보고 가. 당연히 보고 가야죠. 당연하죠, 그거는. 당연하죠. 보러 갑니다. 기다려요. 딱 기다려요. 찢지 마시고요. 찢지 마시고. 어, 진정, 선생님 진정하시고. 선생님 진정하시고. 예,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선생님 진정하시라니까요. 진정하세요. 진짜 진정 하시면 안 될까요? 국제에 죽었잖아요. 와, 국수나리 힘드네. 버티는 거 진짜 힘드네. 뮤비밖에 없는데 뭐 저리 열심히 하냐. 그러게 말이에요. 지목도 있어요. 지목으로 가셔도 돼요. 포인트 뜨시면은 지목도 가능하십니다. 네, 지금 들으셨나봐. 네, 이분은 지금 뮤비가 아닌데. DH님은 뮤비가 아니라서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네. 들으셨나봐. 와. 와. 오, 야,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조금만 방심하는 순간 바로 끝납니다, 게임. 터져요. 조심하셔야 돼요. 기쁨, 오케이, 좋아요. 오, 티스핀. 야, 봐주시다 진 건가, 아니면은. 야. 아. 이제 고시나리도 한번 진심으로 해볼까요? 이제 뉴비가 아닌 고시나리로 한번 해볼까요, 한번? 뉴비가 아닌 고시나리. 지금까지 실력을 숨기고 있었다. 이제부터 그 숨긴 실력을 드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용신님 오셨다. 어, 좋아요. 그 숨긴 실력 드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예, 숨길 실력 없었어요. 고백할게요. 숨긴 실력 없습니다. 없었다고요? 아니, 잠깐만! 아니! 잘못했어요. 제가 발언 잘못했습니다. 네. 네, 숨긴 실력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네. 숨지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네. 어, 테트리올 상은 아기진님 타겟 덜덜. 고아, 안녕하세요. 예. 숨기는 실력이 아니고 숨지는 실력 보여드렸습니다. 예, 슬픕니다. 네, 진짜 엄청 슬퍼요. 내내밖에 안 나와 지금 내내. 와, 어떻게 저렇게 안정적으로 하지? 어떻게 연습을 해야 잘할 수 있을까? 어? 지겠다. 이거 큰일났다. 으아, 바로 가셨네. 게스트님 대 게스트님 두 분이 나오셨네요. 게스트 대 게스트. 제가 봤을 때는 어, 게스트님이 이길 것 같습니다. 이건 확실해요. 게스트님이 100% 이깁니다.
어카운트 끝나가는데. 다른 게임 많이 하셨잖아. 몰라. 그리고 보니까 나도 어카운트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야, 나 꼴등이야. 아, 진짜요? 아, 뿌테요. 아니, 뿌테 1이나 2만 있으면 어떡해요. 다른 게임도 있어야지. 팔로우 감사합니다. 여론하니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에요. 팔로우와 시청자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 다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천사보다 귀한 뉴비를 고스나리 방송이라면은 무한히 볼 수 있는, 무한히 신봤다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흔치 않습니다. 잘 오셨어요. 재밌어요. 고스나리의 재미는 여기서 끝나지 않지. 아, 잠깐만. 아, 여기 끝나면 안 돼. 잠깐, 끝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이르란 여르나님 언제 테트리오 가능하십니까? 뭐야, 나가셨죠? 테트리오 방송 제가 유튜브 영상에다 올려놨으니까 확인해주시고요. 구독 좀 해주세요. 구독자가 안 늘어요. 구독 좀 해줘요. 오디님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티스핀으로 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협박날이 하나 그릴까? 아, 예, 그래도 돼요. 협박날이도 괜찮습니다. 그리는 거는 괜찮아요. 제가 진짜로 협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이것도 협박인가? 마치 아니라고 얘기하는 듯한 협박. 뭐 렌난이 그러지 마시고요. 안 돼. 렌 이번에 이쁘게 나왔던데. 오, 오셨다. 드디어 한 분씩 오시는구만. 고수분들 오시는구만. 랭커분들 오늘 안 오시나? 아니요, 아니요. 허락 안 해요. 허락 안 할 거예요. 준성님, 고아! 고아!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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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 잘 오셨어요. 고스나리랑 붙는 거 말고, 저기, 다른 분들이랑 혹시 1대1 매치 하시고 싶은 분 안 계세요? 시참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근데 여루나님은 언제 테트리스 하시는 게 가능하세요? 오늘만 특별히 안 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네, 1대1 매치 그 포인트 쓰시면요, 어느 분하고 1대1 매치 하고 싶습니다 하면 1대1 매치 성사시켜드립니다. 시간이 아, 그렇구나. 이런 고스나리가 어느정도 성공해서 방송으로 꾸준히 방송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시간대를 나중에는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려워요. 야, 지목이 아무도 없어. 지목이 있으면은. 아, 어? 부모님. 아, 엄크 출근하는 내일은 가능. 아, 진짜요? 왜 이리 열심히 해요? 무서워. 아무도 지목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아, 뭔 소리예요? 일단 시작합니다. 고스나리가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빨리가 안 되네요. 각성. 고스나리 각성하다. 제대로 각성하다. 제대로 각성 나리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오. 오오오, 나이스 트라이. 아, 시도는 좋았어요. 하지만 고스나리를 죽이기에는 100만번 모자라요. 100만번 모자르다고 했죠? 아비아우! 잠깐! 아!
님을 찾으려 한동안 팔로우 찾아봤는데 네 스타일 찾아주실게. 이런! 감사합니다. 아니 팔로우가 안 되셨었구나. 다들 너무 고이셨죠. 맞아요. 하지만 뉴비도 있다는 사실. 혹시 성사시키고 싶은 매치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어느 분하고 붙었으면 좋겠다 하시면 포인트 쓰시면 바로 매치 성사시켜드립니다. 저기 포인트를 쓰셔야 돼. 용신님 포인트 쓰셔야 돼. 그냥은 안 돼요. 포인트 쓰셔야 돼요. 네, 초청대전 맞아요. 골스나리 방송엔 그게 있죠. 뭐야 포인트 아무도 안 쓰시는 관계로 슬픔 지워. 시작해야지. 그런가? 그런가요? 나나나. 오 뭐야 벌써부터 공격이 이렇게 매섭게 오면은 뉴비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네? 뉴비 견디게끔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찾았다. 와 죽는 줄 알았다. 와 죽는 줄 알았네. 와우 죽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고스나리는 살아있죠. 아직까지 살아있죠. 원래 진작에 죽었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그런 타이밍이었지만 그래도 고스나리 살았습니다. 아 잠깐만. 아 뉴비는 죽어야 돼. 안 돼요. 자라난 시작들 무차히 짓밟으시다니. 그러니까 용신님 요새 테트리오 연습 안 했어요? 용신님 닿지 않은 실수였는데. 레인이 나오는 비트 키 바꾸 키를 바꾸셔가지고 그렇구나. 근데 그 전에 익숙해졌던 키로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아 4점으로 오케이 됐다. 용신님 포인트 대타. 용신님하고 누구였죠? 어? 고르파님 오셨다. 이분 잘하시는데. 야 저 실수하셔가지고. 안돼! 자 매치가 성사가 됐습니다. 다음 판에는 어느 분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나니까 어느 분하고 붙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쿠차와요 악의 하인 들어야지. 그것도 랩 노래잖아요. 야 무섭다. 이런 분들하고 할 수 있다니 저는 기쁩니다. 저랑 고라니님이랑 고라니님이 누구예요? 고라니가 저예요 혹시? 고라니가 누구예요? 저 아니겠죠? 혼자 하시는 거예요? 설마 저예요? 설마 저라요? 고라니가 저예요? 아니 고라니가 저예요? 전 고라니가 아니고 고스나리라고요. 고스나리 용 어느 분이 계실지 투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왜 저예요? 저 못한다고요. 여기 최악체라고요 고스나리가. 아니 최악체를 이렇게 건드는 게 재밌습니까? 아 타요님이나 하라는데? 타요님이 누구예요? 타요님이 누굽니까?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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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몇 분 계시죠? 14분 많이 계시네요. 여루나님 계시나요? 네. 이런 투표제도 있습니다. 고스나리 0% 고스나리 0% 아니 일만의 희망을 안줘요? 1포인트라도 걸어주세요. 1포인트 네 제발 1포인트라도. 그치 진짜 1포인트 걸었네. 누구예요? 1포인트 누구예요? 1포인트 걸어도 0%잖아 간다 역배 진짜
나 방송 중단 누를 뻔했어. 자, 시작합니다. 좀 빡겐 가겠습니다. 네, 배팅 기능 있어요. 빡겜. 아, 젠장. 빡겜 하자마자 바로 뭐 어떻게 던질지 모르는 이런 어머나 저렇게 방심하다가 돌아가시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방심하지 않는 선에서 하려고 하는데 끝났네요. 볼씨나니 볼씨가 이렇게 많이 맞진 않죠. 예, 볼씨나리가 이렇게 많이 맞진 않죠. 네, 1포인트 거셨던 분 죄송합니다. 정배됐습니다. 1포인트, 네, 이르시다 많아잖아요. 네, 그쵸?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 들어와요, 빨리. 볼씨가 유튜브가 잘 되면은 볼씨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저것 이벤트 많이 할 거기 때문에 방송으로 번 포인트, 번 돈으로 여러분께 뿌리는 이벤트. 보스나리라뇨. 요즘 보스가 참 쉽죠잉. 키바꾼이 느려짐. 아, 그래서, 네. 아니요, 없어요, 월급. 공포게임 포인트로. 근데 공포게임이 돈 있는 걸로 사면은 고스나리가 좀 부담스러워요. 111이면 들어와요, 강제로. 강제로 플레이어로 만들게. 시작! 고스나리, 고스나리. 로블록스는, 근데 정보가 다 나와요. 아니, 정보를 비공개로 했는데, 고스나리 정보가 낱낱이 나오더라고. 안 그래도 깔아서 잠깐 해봤는데, 정보만 아니면은, 할 텐데, 어떻게 비공개하는지 모르겠어. 공격해봐요, 빨리. 알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좋은 게임 스트리머로서, 뭐냐, 계속 많이 할 순 없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꾸준히 하려고 노력 중이기 때문에, 꼭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스나리를 찾으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요새. 그래서, 고스나리가 보답을 해드리고자, 열심히 하고 있으니. 잠깐만. 와, 근데 갑자기 공격이 이렇게 와요? 잠깐, 행복해로 잠깐 돌리고 있는 사이에!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아! 그냥 게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난감, 빠이. 안 돼요, 휘우님. 저한테 그림 보여주기로 하셨잖아요. 그만 열심히 하세요. 그만 열심히 하세요. 예, 그림자랑 돼요. 고스나리 팬아트 그리시는 거 가능합니다. 지금 팬아트 한번 그려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부탁드려가지고 부탁드린 분한테는 제가 그 다 그리시는 대로 제가 문화상품권 증정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그림 들여가야죠. 아, 그렇군요. 아, 진짜요? 고스나리 팬아트 하나 그려줘요. 요새 팬아트가 귀해요. 팬아트가 안 나요. 안티팬밖에 없어요. 농담이고요. 팬아트는 글쎄요. 하하. 이런. 막는 건 그리지 말란 소리 알고 찢으면 될까요? 뭔 소리예요? 물음표라뇨. 원님 무슨 뜻이에요? 아, 오너캐를 잘 몰라서요. 아, 그렇군요. 고스나리 유튜브 뒤져보시면은 그 예전 캐 이것저것 많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한번. 찢어주세요, 제발. 뭔 소리예요? 파란머리 포인트 셔츠. 근데 원래 기브앤테이크라고 그게 맞아요. 여루나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저도 공짜로 해달라는 생각 전혀 없습니다. 고스나리를 좀만 아시는 분들이라면은 잘 아실 거예요. 고스나리가 받은 것도 많지만 준 것도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맞아. 어, 그래도 되겠네. 원래 기브 앤 테크가 원칙입니다. 그니까요. 고티나리한테, 어, 이제, 물론, 이제, 정당한 대가로 받아주셨지만, 치킨 드셨던 분도 계시고, 조명 받으셨던 분도 계시고, 여러분 계십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시간을 이렇게, 귀한 시간을 투자를 해주시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드려야죠. 아, 순간 재챙이 나와가지고 말을 못했네. 와, 우와. 어떻게 된 거야? 저요, 저 몰랐어요. 방송 2주년인지 몰랐다니까, 진짜. 네. 횟수를 안 세고 했어요. 어, 용신님 쉬신다. 저혈압 치료? 맞아요, 저혈압 치료 있죠. 그쵸. 여러분을 저혈압에서 고혈압으로 조용히 쉬는데 시끄럽게 하는 스트리머가 있다? 네, 그게 바로 고스티날입니다. 용신님 쉬세요! 막 이런거 조용히 쉬려고 하시는데. 좋아요. 잠깐만. 오자마자 얻어맞는 건 아니지. 얻어맞는 건 아니죠. 잠깐만요. 짝대기 언제 나와? 나왔다. 와, 죽는 줄 알았네. 와. 와, 죽는 줄 알았어요. 오. 저격이라니. 어, 아미안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코스네 방송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신 김에 출석 잠깐만씩 해주시고요. 이벤트 중이니까, 뭐야. 어? 뭐지? 나 왜 이렇게 많이 맞지? 뭐야, 111님, 왜 나한테 돌아가셨어? 왜 하필 나야? 난 죽었다. 하지만 포기하진 않는다. 포기하진 않아. 왜? 나 고스날이라고. 난 포기하지 않아. 난 포기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않아. 포기했어. 아! 고스날이 잡는 힘. 매번 방송할 때마다 잡히는 건 고스날이었어요. 그나마 어제 제가 무슨 방송이냐. 구구덕 방송했을 때는 오래 살아남았어요. 진짜 추리력. 추리력 하나로 진짜 고스날이 방송 진짜 찢어붙죠, 제가 고스날이. 방송을 찢어버렸습니다, 제가. 추리력 하나로. 저번 구구덕볼, 저번 거 봐서 그래요. 저번 거는 제가 당했어요. 제가 분명히 탐정 역할인데, 어느 순간 제가 시체 역할을 맡고 있더라고. 분명히 나는 살아남아서 탐정이 돼야 되는데, 저는 시체여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분석하고 있고, 막. 고스네님. 뭔 소리예요? 왜 다들 왜 다들 이런 거에는 왜 이렇게 다들 뭐 한 마음인 거예요? 그쵸. 진짜 그걸 억울하겠어요, 진짜. 고스네님도 그랬는데 폭탄 맞는데 폭탄 한 번도 못 돌렸. 심지어 폭탄 맞는데 자기 폭탄에 죽은 적도 있어요. 저는 제 폭탄에 제가 죽은 적도 있어요. 웃음까지 그림. 오, 멋진데. 빨리 그리시네. 야, 누가 이길지 전혀 모르겠다, 진짜. 어, 10분에 1분에 한 개씩. 오른쪽 분이. 아, 그래요?
아이온이요? 글쎄요. 와, 이거 드셨다. 실수하셔가지고. 야오! 총게임? 총게임 뭐야? 로블록스 게임 추천 혹시 받으시나요? 로블록스 자체를 못하겠어. 서든어택! 오, 오랜만이다. 한때 진짜 서든어택 날렸었죠. 킨더터리님 어서오시고요. 몇 명이 살 수 있나요, 서든어택? 모바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서든어택. 16명. 오, 많이 할 수 있구만. 서든어택. 한때 서든어택 신이라고 불렸죠, 고스나리가. 엑시 등장. 설마 진심으로 하시겠어? 지목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된 거야? 지목이 있어야 포인트도 걸고 재밌지. 지목이 없어서야 포인트도 안 걸리고. 그래도 고스나리 방송은 원래 재밌지만.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잠깐 왜 생각을 해 자꾸 고스야. 생각해도 어차피 못할 거 생각하지 마. 아, 왜 이러니? 봐봐, 생각 안 해도 이러잖아. 생각하지 마, 알았지? 고스야. 고스야, 생각하지 마. 생각을 하지 마. 마! 스칼렛 바이올렛이 어떠신지. 저 바이올렛 가지고 있는데, 오늘이 이번 주 맞방이셨다니. 아! 저 참고로 내일은 방송을 해야 돼요. 저기 약속이 있어가지고 내일 앙스타 안 하면은 죽여버리겠다고 하신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네, 다음 주에 테트라로 올 겁니다. 자주 오세요. 다른 방송에서도 오셔가지고 포인트 얻어 가세요. 아니요, 더블팩 아니에요. 그리고 주말에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가다 방송해요. 아, 그렇군요. 이런, 슬프다. 고스나리 타방송도 재밌는데. 흑우이실 줄 아는데 흑우 아니에요. 흑우 아니에요. 저 흑우 아니라고요. 누군가의 졸린 목소리. 누굴까요? 검은콩님? 엄청 열심히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거 랭전 아니에요. FPS 게임. FPS. 고 씨의 이름이 시나리. 뭔 소리예요? 랭커분들? 랭커분들 계시죠? 맞아요. 야, 좋아요. 뭐 세계 랭커님도 막 들어오셔가지고 엄청나게 하셨는데, 외국분들도 한창 들어오셔가지고 하시고 막 그랬어요. 이력이 장난 아니에요. 자다가 방금 일어났네요. 아, 그치. 아, 이게 제 친구를 만나면은 이틀을 잊어먹어요. 이틀을 까먹어. 그래서 제가 친구를 잘 안 만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친구도 없긴 하지만. 그 빈씨라는 분 왔었나요? 네, 빈씨님도 오셨어요. 네, 제가 어제 올려했는데 강제 영어 공부, 한국어 미지원, 탑랭킹 1위 덜. 유튜브 보시면은 어느 분 오셨는지 다 나와요. 그냥 꼭 구독을 눌러주시란 얘기를 돌려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도토리님 봐줘요. 마이너하다뇨. 고스나리 열심히 합니다. 총게임. 글쎄요. 가위바위보. 고바, 이제 아시겠지, 이제? 덤벼고스. 뭔 소리, 원리님. 아, 자꾸 고스나리한테 덤벼 이러지 마요. 이번에 각성이 돼가지고 고스나리가 이기기 힘들단 말이야. 와, 근데 장난 아니다. 잠깐, 장난이 아니다.
와. 아 진짜요? 여루나 게 여루나님 무슨 무슨 게임 하세요? 오늘 테트리오 말고 어 카트? 카트 접종 되잖아요. 카트가 원래 서버 종료 되지 않았나요? 드리프트로 바뀌면서? 아, 남아있었구나. 자, 매치가 성사가 되었습니다. 111님하고 고시나리에 매치가 성사됐으니까 나머지 분들은 내려가 주시고요. 자, 111님이실 것 같으면 1번을, 고시나리가 있을 것 같으면 2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로그 라이트류. 아! 어, 그러면은 약간 온라인 게임 말고 그 무슨 게임? 로그라이트, 로그나이트, 로그라이트. 누가 더 잘함? 고스가 좀 더 잘해요. 죄송해요. 엄지님, 저 112님이 더 잘해요. 네. 간식 먹으러, 무슨 간식? 어떤 겁니까, 오늘은? 나도 간식 먹고 싶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워 시청인 고스나리의 크림입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15분께서 시청 중에 계시고요. 야, 고스나리가 불리하지만 커피맛 초콜릿 진짜요? 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좋아요. 아 엄지님이 저한테 걸렸다는 거는 고스나리 이길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보험이죠 일종의. 어! 안녕하세요! 자, 자님 어서오세요. Welcome to my broadcast. If you're not Korean, I can speak English already. 아우, 끌렸다. 니혼고 모데키마스카라 모시 니혼고 카타나라 니혼고 데모 다이저브 데스. 어우, 잠깐만. 일단 다시. 와 죽는 줄 알았다. 이건 지겠는데? 이거 지금 구멍이 너무 많은데? 아 구멍이 너무 많아. 아 망했다. 아 고스나리한테 걸었던 컵라면 좀 먹고 올게요. 오 컵라면 맛있지. 죄송합니다. 고스나리한테 걸었던 분들 죄송합니다. 111님이 이기셨습니다. 역배는 승리한다. 젠장. 역배가 아닌데 정배인데. 자 다들 들어오세요. 다같이 해요. 다같이 하시죠. 고스나리 이제 졌기 때문에 각성합니다. 이제 오 화요인이 오셨다. 확통 배운다 해가지고 확률과 통계. 자 바로 시작합니다. 확통한테 심각하게 당했어요. 어쩌다 당하셨나요? 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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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하시고. 진정하세요! 아니, 진정하시라고요. 고스나리 아니었으면 이미 끝났는데 고스나리였기 때문에 찬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공격, 다메다메. 다메다메요. 안따가, 시키래, 시키, 시키래. 다메다메. 어 잠깐 아 다메요 다메 다메요 안타가 기대 기대 어 잠깐만 잠깐만 아 싫어질 것 같아. 어 잠깐 잠깐 아 잠깐 잠깐 잘못했어. 아 잘못했다. 아 진짜 아 망했다. 수학은 질색이에요. 저도요.
와, 이거는 뭐 자비가 없군요. 야, 그냥 돌아가시네. 포자 아니니니. 오, 수학은 진짜 답이 없어요. 맞아요. 영어는 솔직히 그 응용 같은 거 하면은 친구 저기 외국 친구분이 사귀시면은 충분히 늘 수 있습니다. 물론 고스냐에도 그래야 되지만 외국 친구는 있지만 대화를 잘 못하고 있는 1인. 일부러 이렇게 해주시는 건가? 아니면 계획이 있으신 건가? 아, 그렇구나. 뭐야, 여루라님 그러면 영어 잘하시겠다. 여기서 탑겜 방, 탑겜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다, 111님. 아이온을 하시다니. 저는 다른 게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게임 할까? 일단은 원신하고 있고, 원신 말고 다른 게임 뭐 있나? 왓더지, 고치나리민. 무슨 소리예요? 고스나의 뜻 없어요. 네. 머리 감고 왔다. 잘 오셨어요. 상쾌하시겠어요. 갈튀기였던 것. 죄송, 죄송. 버파였던 것. 그 뭐냐, 그 뭐지? 아, 갑자기 게임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UID 주시죠. 아이디를 달란 얘기죠? 고스나리가 아직도 친추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나저나? 고스나리를 친추를 하셨어야지. 뭐야, 이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렇게 됐지? 한 번만 살려줘요. 공격하지 마. 공격하지 마. 공격하지 마. 젠자. 아. 알겠어요. 알려드릴게요. 저도 접속을 해봐야지 알아요. 쿠키런 진짜 열심히 하고 있고. 쿠키런 킹덤이지, 정확히 말하면은. 그거는 방송용이 아니고 제가 이제 성장일지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꾸준히 올리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스피는 없나 어려운 거 맞아요. 저도 이제 고전 게임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파이널 판타지 막 옛날 그런 류의 게임도 좋아하고 컵헤드 이런 거 좋아하고 렌 하려다 톱아웃. 아, 또 신곡 나왔어요? 보스곡이 또 신곡 나왔다고? 안 돼. 이만 신곡 나와도 돼요. 이제 좀 이제 필콤하러 갑니다. 필콤 하고 오세요. 네. 렌이 아니야. 뭔 소리야, 갑자기 거기서 왜 렌이 나와요. 말 안 했다, 뭐여. 아, 근데 지금은 또 업데이트 돼가지고 괜찮아요. 네. 콤보 엄청 넣는 걸 렌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 잠깐만. 단어가. 그렇게 내가 어쩌지 콤보를 넣기가 싫더라고. 네. 렌, 왜 제가 렌에 지금 목숨을 걸고 있냐면요. 아, 좀 그래요. 제 유튜브 영상 보시면은 진짜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아, 그걸 렌이라고 하는구나. 아, 젠장. 어쩐지 그 기술을 배우기가 싫더라. 아니, 잠깐만. 와! 어느 해외판 테트리스에서 자주 나왔죠. 아, 진짜요? 아, 괜찮아요. 근데 여루나님은 고스나리 그 경로를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그거 안 여쭤봤네. 오늘 처음 팔로우 하셨는데 트위치에서 뵀던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가지고, 맞나? 아, 테트 검색하다가? 아, 그렇군요.
고스나리가 실력은 없어도 헛소리는 많습니다. 네. 나중에 그 고스나리의 헛소리 듣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한 번씩 놀러 와보세요. 네. 헛소리 잘하는 스트리머로 유명합니다. 뉴비 친화적이라 하셨죠. 맞아요. 제가 잘 알아요. 실력이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자신을 잘 알고 있는걸요. 저의 한계를 알고 있어요. 저는 제 한계를 정확히 알고 있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만 이제 잘 모르는 것 뿐이지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전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진짜 실력이 없어요. 고스나리가 이렇게 실력이 없다는 얘기는 진짜 그 공부가 아닌 것 같긴 한데 아니에요. 고스나리 이제 초 대박 나면은 여러분께 이것저것 이벤트 많이 할 거예요. 지금 못하지만 맞아요. 랭커분들도 막 들어오시고 집 아 오케이 알겠죠. 집이 아니셨구나. 하긴 학원이라고 하셨지 참. 조심히 들어가세요. 와 무섭다. 이런 분 오! 피아노 포르테 채우형님 어서오세요. 오 아프리카에서 바뀌었어. 그 아이디가 훨씬 어울려요. 고스나리님 시참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하죠. 당연히 가능하죠. 고스나리 방송은 베이스가 시참 방송입니다. 맞아요. 진짜 이게 테트리오를 하는 건지 다른 게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진짜 내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지만 그니까 그 랭커분들은 실력은 다 고만고만해가지고 실력은 의미가 없어요. 컨디션이에요. 컨디션 좀만 하다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코리안 쌀떡밀묵리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우와 시청은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다 보시고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할 때는 뉴비분들 배려를 위해서 조금씩 봐주면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독 한 번만 누르면 되죠? 뭐 그 번이에요. 오케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이 시청방송인데 시청하시고 싶으면 말씀해주세요. 테트 유명 시청자 종성님. 아 진짜요? 유명해요? 고스나리보다 유명한 건 좀 배 아픈데? 고스나리보다 유명해지면 안 되는데. 잠깐만 고스나리 시작도 전에 망했잖아 이거. 아니야 할 수 있어. 아, 잤다. 우와, 죽는 줄 알았다. 우와, 죽는 줄 알았어. 야, 이걸 살다니. 골스네리아, 대단해. 대단했어. 방금 전에, 좋았어. 좋아요. 와, 죽는 줄 알았네. 진짜 죽는 줄 알았네. 와, 진짜 숨 막혀 죽는 줄 알았네. 와, 잤다. 야, 잤다. 이걸 잤아? 볼게. 야, 너 실력 좀 올랐는데? 잠깐만 그렇다고 아니 바로 응징하지 마시고 아니 고스나리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응징하지 마시고요. 응징을 바로 하시면 어떡해요. 좋다. 아 나이님 바나나를 빨대로 드세요. 저는 뚜껑 따셔. 저는 빨대로 먹는 건 약간 답답해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물론 아메리카노는 빨대로 먹습니다. 아 원리님 수고 많으셨어요. 잘자요. 뉴비 배려 없나. 오디나니님께서 얘기하시니까 별로 신비성이 없는데. 그러면은 다음판에 내가 고인물이다 하시는 분들만 남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되겠다. 근데 지목이 나왔다. 아니 오 뭐야. 우와 이런 분들이랑 제가 섞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쁩니다. 그러니까요.
뭐지? 숨막혀 죽어. 숨막혀. 숨막히는데.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지금 테트리오 방송 맞죠? 제가 지금 테트리오 방송 하시는 거 맞죠? 말 맞네요. 예. 다른 방송 하는 줄 알았어. 저기 지목 나왔습니다. 112님하고 고스나리하고 리매치 한번 다시 갑니다. 어느 분이 이길까요? 투표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분들은 자권 관전 한번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엄지나리님하고 저하고 들어와요. 포인트 잘 벌린다. 고스나리 포인트는 가치가 있어. 가치를 만드는 스트리머. 여러분의 시간을 가치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근데 고스나리한테는 왜 한 포인트 1포인트도 안 걸려. 오 들었다 걸었다 걸었다 걸었다. 드디어 99% 대 1%다. 잘못할 3000샴포. 오 진짜요? 거셨어야 했는데. 그래야지 옆에 나와가지고 고스나리가 이겨야 화요일님의 포인트가 제로가 되는데 말이죠. 이번에 화요일님의 스킬이 나오나? 버그가 또 일어났군요. 이번엔 저도 빡겜 하겠습니다. 말을 안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망했어. 아 실수 진짜 많이 했어요. 와 실수 진짜 많이 했어. 아 아니 아 빨리 간 건 좋았는데 너무 빨리 갔어. 내가 왜 이렇게 실수 많이 했지? 아 열받네. 자 혹시 제가 한번 지목해도 되겠습니까? 스트리머 지목. 그니까요 스트리머 지목해도 되나요? 일단은 코리아 잠깐만 코리아님이 레벨이 많이 높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다 들어와요. 일단 다 들어와요. 스트리머 지목이요? 네 스트리머 지목. 혹시 누구랑 한번 붙어봤으면 하는 거 있습니까? 이거는 제가 지목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분하고 어느 분하고 1대1 성사 제가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뭔 소리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안 돼요. 10초 만에 끝나요. 10초도 안 걸려. 그러면은 일단 다 같이 하고 생각해보자 뭐. 다 같이 하고 한번 생각해보자 뭐. 뭔 소리예요. 전 한마디도 안 했어요. 테트리스 99 얘기는 들어봤어요. 해보진 않았는데 아 아까 실수 너무 많이 했어. 실수를 안 해야 되는데 실수를 해버려가지고. 아 억울하네. 실수해가지고. 원래 이 정도는 버텨놔야 되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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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설마 고스나리 한 번 더 공격하겠어? 어, 잠깐 아 잘못됐다. 아 안 돼. 콘솔 유저. 저 온라인 구독. 콘솔 저 콘솔인데요. 네 테트리오 아 테트리스 99. 아 온라인 구독 다 돼 있는데 저는. 그게 아 맞아 테트리스 99 알지. 그거 뭐냐 99명하고 같이 붙는 거잖아요. 아미아님 고생 많으셨어요. 잘 자요. 아 다인대전 있어요. 아 그래요.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샬버란 맛이 나요. 아 진짜요? 아, 자 오딘 오디나리님 대 DH님 DH님 한번 매치 한번 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트리머 권한으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디나리님 대 DH님 오디님 대 DHYT님 오디님이 이기실 것 같으면 1번을 DH님이 이기실 것 같으면 2번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진짜요? 5배 차이 나는데 괜찮아요. 이럴 때 얼른 따라잡는 겁니다. 스탯이 애초에 SSC가 아닌데 한번 해봐요. 한번 해봐요. 예, 고스나리도 엄청 당했잖아요. 그렇다고 당해봐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마치는 맛이 있당. 그쵸? 포인트 얻으면 또 기분도 좋아요. 네. 괜히 기분 좋아요. 자, 좋아요. 11% 대 89%.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계실지 진심 모드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이걸 어떻게 이겨? 방송 보니까 다 치워짐. 맞아요. 어? 블랑크 노원님 오셨다. 확실히 다르다. 다르다. 화이팅! 화이팅!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산딜리 고아 안녕하세요! 고스님 솔직히 네! 아니 뭔 소리예요. 고스나이는 순수합니다. 도박이 뭐예요. 영화에서 봤어요. 도박 잘못하면은 20가지 날아가는 거 봤습니다. 누아니 존밤. 어? 누아니 모셨다. 봐봐요 이거 알 수 없는 승부라니까. 봐봐요 알 수 없는 승부잖아요. 봤죠? 봤죠? 알 수 있었네. 알 수 있었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굿시나리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오디나이님께서 이기셨어요. 역배 같네요. 자, 다같이 들어오세요. 재능 발현. 아싸, 배팅 성공! 다같이, 다같이 고고고! 다들 많이 얻으셨게 봐. 안녕하세요. 잘 오셨어요. 굿시나리에요. 유튜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 눌러줘요. 좋아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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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니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 갑자기 이렇게 때리는 게 어딨어요. 이렇게 때리는 게. 아, 없어요.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 하지 마! 졌다. 와. 희망을 가지세요, 화요이님.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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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누가요? 네, 누가요? 누가요? 저도 많이 듣긴 했지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살벌하다. 맞아요. 자, 바로 갑니다. 시간은 금이다. 타임이 있을 골드. 타임이 있을 다이아몬드. 한 판이라도 더 해야 실력이 더 빨리 늘어. 뭐야? 블랙노아님 왜 저한테 죽으셨어요? 왜 저한테 죽으신 거야? 안 나오니? 짝대기 나와줘. 나와달라고. 나왔다. 나왔는데 지금 타이밍이 아니야. 타이밍이야. 이 타이밍이 아니야. 쏘. 아니야. 안 돼. 그렇군요. 저게 진정한 참된 질겜노 아닌가요? 그런 것 같아요. 와, 근데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게스트님. 게스트 아이디 막아주세요. 왜요? 상품들 오케이 즐겜하러 오신들. 그러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줘요. 감사드릴게요. 더욱더 열심히 방송할 수 있는 고시네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기획하고 있는 건 많은데 개인사로 지금 많이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성공합니다. 고시네리 아니 자꾸 막지 마요. 아니 성공한다고 하니까 왜 죽여요. 실패할 것 같잖아요. 지모글이 뭐예요? 와, 성공한다고 제가 방송으로 성공한다고 말씀드리자마자 공격해가지고 실패하게 만들었어. 아 지목. 지목을 원합니다. 어느 분을 지목할까? 머리 다 말렸다. 저는 게임 말렸어요. 희우님, 희우님이 머리 말리셨을 때 저는 게임 말렸어요. 젠장이 이렇게 빨리 끝날지 몰랐어요 진짜. 아 살려줘요. 살려줘. 와, 맞는 말이야. 반박할 수가 없네. 아니 아니 제가 다른 좋은 말 할 때는 막 헛소리라고 얘기하셔놓고 이런 거는 또 맞는 얘기라고 또 얘기하시고. 뉴비를 살려줘요. 맞아요. 구독자가 빨리 늘었으면 좋겠다. 거짓말을 맞다고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뭐 그렇긴 한데 아니 그래도 오시나리가 그래도 정직함으로 가면은. 와 근데 왜 이렇게 자꾸 흔들려? 예. 고인물 천국. 그니까요. 아 멋지다. 아 게스트님이 너무 맞으니까 문제지. 기절을 하잖아요. 뭐냐, 뉴비가 기절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어느 정도 방어력이 생길 정도로만 맞으면 괜찮은데, 아예 그냥. 아, 한국어 지원이 이렇게. 아, 그래요? 아니요? 안 그럴 건데요? 아, 살벌하다, 진짜.
저격하고 싶다. 이런! 아니 저격하려고 곧신의 방송 오신 거 맞아요. 맞죠? 예. 저격하려고 곧신의 방송 오신 거 맞죠? 예. 알아요. 예. 압니다. 네. 전쟁이 따로 없네요. 그러게요. 바로 시작합니다. 뉴비 죽어요. 맞아요. 뉴비 죽고 있어요. 풀테카 열심히 찾다가 온 게 맞아요. 아 진짜요? 근데 어떻게 알게 되신 거지? 화요님도? 그냥 우연치 않게 오시다가 지금은 고스나리 방송에만 오시는 분이 되셨잖아요. 아주 올바르게 오신 분인데 근데 예, 그 의도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의도 자체는 올바르잖아. 의도 자체가 불신해. 요즘은 그냥 아예 딴 분 방송 안 가죠. 아 그래요? 원래 그 말씀대로 되니까 어느 분 방송 가셨었나요? 아니 자꾸 질문하고 있는데 때리기가 있어요. 네 때리기 하지마요. 아파요. 아프다고요. 우와 찾았다. 우와 죽는 줄 알았 죽었다. 아 젠장 고라니가 젠장 저거는 찾는 게 좀 불순한데요. 찾은 게 불순한데. 네 찾는 게 와 아니 찾는 의도가 불순한데. 그냥 고라니를 보고 싶었는데 우연치 않게 고라니에 고라니 영상에 고스나리가 껴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고라니 덕분에 고스나리 방송이 홍보가 된 거 아니야. 뒤 탄 아 저게 저기 저 한 분이 여러 분 죽였을 때 이 한 분한테 공격이 집중이 되는 거래요. 예, KO 많이 시키면은 저렇게 돼가지고 저 한 분한테만 집중이 공격이 집중이 돼요. 아 말 안 듣고 바로 시작해버리기. 다음판에는 저기 고인물분들만 다음판엔 뉴비분들만 해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구분을 해야지. 원래 구분을 해야 됐는데 그동안 인원이 없어가지고 구분을 못했다가 지금 이제 겨우 구분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뭐지? 고스나리 왜 이렇게 갑자기 실력이 좋아지? 어라? 어? 어라? 왜 이러지? 어라지? 왜 이러지? 어라? 고스나리 각성했나봐요. 갑자기 고스나리가 미쳤어요. 뭐지? 갑자기 손이 빨라졌죠. 잠깐만 잠깐 미쳤다 그랬지 실력이 늘었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아 근데 이렇게 공격해가지고 고스나리 미쳤어요. 네 예 그러니까요. 지금 역사상 1킬인지 않을까. 예 젠장. 아 망했어. 이게 뭐야. 각성하다고 얘기하자마자 바로 각성 당했어. 아파. 그래도 많이 계신다. 좋아요. 시청 많이 하시는 거 좋아요. 키노토님 다시 오셨다. 컵라면 드시고 오신 킹도토리님. 아까는 배고파서 실력을 못 내셨다면 이번에는 배불러서 실력을 내시. 와 으악. 그치 저거지 저거지. 맞아 내가 원하는 게 저거였어. 맞아. 아 저렇게 하는 거였구나. 오케이 확인 확인. 그 렌 아니 어디 가도 왜 렌이 있는 거야. 용어 자체가. 네 확인 못함. 근데 연습을 해야지 이제. 파이팅!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연습했어요. 맞아요. 처음엔 잘 됐다가 요새는 잘 안되더라고. 어쩐지 용어가 너무 익숙하다 했더니만. 야 무섭다 진짜 무섭다. 아니 아까 전에 왜 지신 거예요? DH님 아까 왜 지신 거예요? DH님. 자 이번엔 내가 고인물이다. 내가 나는 못한다. 아 나는 잘한다 하시는 분들만 남아주세요. 네 나는 잘한다.
나는 잘한다. 다 들어가시면 어떡해요? 아니 다 들어가시면 어떡해요? 아니 솔직히 양심을 걸고 게스트님, DH님, 코리안님은 들어가셔야지. 노아님도 들어가시고 다, 아니 다 뉴비시면 어떡해요? 레벨이 뉴비가 아닌데. 안되겠다 다 들어와요. 그냥 안되겠어 안되겠어. 다 들어와요. 안되겠어. 예. 아니 여기서 내가 뉴비다 하시는 분만 들어와봐요. 그러면은 예 내가 뉴비다 하시는 분만 들어봐요. 들어와봐요. 내가 실력자가 뉴비다 하시는 분만. 뉴비다. 예 뉴비다. 솔직히 심하지 않나요 진짜? 다 들어가야지. 밥 다들 양심 어디 있어요? 양심. 실력자분들 관전을 부탁드렸는데 야 킹더터리님 오셨다. 지금 뉴비 대전 잠깐 관전 부탁드리고요. 들어가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안 되잖아. 다 해요. 그냥 다 해요. 안 되겠어. 다 해. 안 되겠어. 다 해요. 들어와요. 감찬님 오랜만이에요. 고아 안녕하세요. 다 들어와요. 그냥 예. 아 고인물 하니까 고인물분들이 다 들어가셔야지 응애하시고 지금 뉴비분들 들어왔는데 뉴비분들 중에서 고인물 껴있고 이거 아 그냥 이대로 보고 싶음. 아 진짜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냥 하면 또 재미가 없지. 세 분 중에서 어느 분이 이길지 또 예측을 시작해야 되는 게 고스나리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11111 고스나리 시나리 그 다음에 블랑크님 과연 어느 분이 이길까요? 예 어느 분이 이길지 투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전 있어요? 아니 팀전 있어요? 이거 팀전 돼요? 아 팀전이 돼요? 그쵸 팀전. 예 블랑루아님 오호 1111님한테 지금 걸려있고 고스나리한테는 2포. 야 고스나리가 방송을 되게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다른 분들이 다 10포인트 막 100포인트씩 올라왔대. 난 1포인트씩 올라가고 있어. 이게 말이 돼요? 야 고스나리가 중간에 껴가지고 되게 치열한데? 네 되게 치열한데? 되게 치열한데? 야 굴신한테 1퍼도 날라갔어. 그냥 0퍼야 그냥 1퍼. 야 1퍼 만들었다. 자 두 분이 싸울 수 있게끔 전략을 짜면 돼. 전략을 짜면 돼요. 그렇게 건거에 만족함.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고스나리가 방송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아니 고스나리를 믿는 사람이 없다니. 하긴 믿어도 발등시키는 게 대부분이었지만 두 분이 싸우게끔 만들면 돼. 설마 고스나리를 먼저 보내겠어. 나 지금 뭐하고 있냐? 두 명이 싸우게끔 하면 돼. 그러면은 고스나리가 그 틈을 타서 공격을 하면 되는 거지. 그런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역시 제갈량도 뺨칠 고스나리의 전략. 됐어. 좋았어. 지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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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자, 고스나리한테 뭐 몇 포밖에 안 걸렸던 분. 네, 기대하세요. 네. 지금이야. 아 진짜 늦었다. 아니야. 아 진짜 왜 저기다 놔줬지? 아 저기다 놔줬으면 안 됐는데.
깍대기 안 나오나? 안 나온다. 좋다. 아 진짜 아 미치겠다. 아 전략은 먹혔는데. 아 전략. 오 이인티비님 오랜만이에요. 구아 안녕하세요. 111님께서 이기셨어요. 아 전략은 먹혔는데 아쉽다. 와. 다 들어와요. 안 되겠죠. 다 들어와요. 다 들어와요. 포인트 냠냠 너무 좋고 덜덜. 어 모르 모르릉님 오셔오세요. 아 진짜 전략은 먹혔는데 다들 들어와요. 다 들어와요. 다 하게. 그리고 진심 모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진심 모드로 하세요. 퍼클 나이스. 단체전? 뭐야 이거는? 후후. 자 용신이 만들어 오세요. 일단 시작 한번 해보고 보스라인은 최대한 살려고 발버둥을 치겠습니다. 5등 안에 드는 게 목표입니다. 악질부터. 자. 난 잘못했다. 하지만 이거는 금방 풀 수 있지. 롱. 와우. 감샤. 최대한 버텨보는 거야. 어머나, 어머나. 아, 자꾸 중간중간에 생각하는 것 때문에 약간 노트래 자꾸. 이게 하는 게 좀 시간이 걸리네요. 생각을 하면 안 돼. 아, 진짜 생각을 해. 이거는 생각을 좀 해야지. 생각을 했어야 했어. 와. 와 죽는 줄 알았다. 와 죽는 줄 알았다. 와 죽는 줄 알았다. 진짜 죽겠다 이제.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죠 보여. 아 젠장. 11시 30분이에요 무서워. 야 무섭다. 진짜 무섭다. 한 5등 안에 든 것 같은데. 맞아요 원래 2시간 방송인데 약간 30분 늘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납치라뇨. 누가 들으면 오해할만 하지 마세요. 납치를 잘하다뇨.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거죠. 뭐 이거 맞아요. 그리고 포인트 모이시는 분들은 고스나이 방송을 켜놓고 딴 일 하세요. 딴 게임 하시거나 켜놓고. 그것도 방법입니다. 고스나이한테 좋고 여러분들도 좋고. 여러분들은 포인트 얻어서 좋고 고스나이는 시청자가 늘어서 좋고 누이 좋고 외부 좋고. 죄송합니다. 네, 그런 뜻은 아닌데 아무튼 예,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폰이 하늘했을 뿐 이런 뷰봇 그쵸. 그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아! 자꾸 왜 이러지? 하지만 이렇게 채우면 되니까 관계없고 이런 식으로. 아 안된다. 어디서 고스나리를 공격하려고 자꾸 누가 공격하는데? 와 죽는 줄 알았다.
방어용도로 쌓아놨던게 힘이 됐다. 방어용도로 쌓아놨던게 힘이 됐습니다. 아 이건 안되는구나. 안되구나. 아. 왜그래요 자꾸 고스나리한테 왜그래요. 그러지마요. 죽이지마요 고스나리. 살려줘. 아! 자문나스도 와! 아! 납치된 상태로 방송 봐야죠. 맞아요! 고스나리가 거기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그렇군요. 연습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주말에 고스나리가 방송은 안하지만 테트리오에서 연습하고 있다 들어와서 같이 연습하셔도 됩니다. 같이 연습해도 될까요? 하면서 친추 거시고. 아 진짜요? 와 근데 진짜 잘한다. 나도 저 정도 탈하고 싶다 진짜. 와 이게 지금 고스나리 방송인지 누구 방송인지 모르겠다. 그쵸. 제가 한번 고여 보겠습니다. 제가 여루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니 고스나리가 또 안 고일 수 없죠. 제가 또 한다면 한다라는 주의라서요. 언젠가 다 성공할 겁니다. 걱정 마세요. 지금은 비록 이렇지만 고스나리 언젠가 성공합니다. 거다보면 거예요. 아 진짜요? 어머나 짝대기 하나 더 안나오니? 한번 살아보고. 어머나 됐어. 이렇게 지워주고 언차가 킹도토니님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제가 고인물 돼가지고 킹도토니님 한번 바를 수 있도록 할게요. 제가 와 진짜 조심히 돌고 있는데 그거를 못 참고 그냥 바로 그냥 와 진짜요? 몇 년 걸리겠네요. 킨도토리님 몇 년이라니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몇십 년이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킨도토리님 너무 저를 얕보셨죠. 몇 년이라니 몇십 년을 보셔야지. 몇 세기는 심했지 솔직히. 네. 몇 세기라니 단위가 다르다. 단위가 왜 100년 단위로 가는데. 공개로 온 건가? 그런 거 같은데요? 응애! 우와! 덜덜. 네, 희윤님. 표식해야 되는데, 드디어 10분이 채워졌다. 5등 안에 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오 진짜요?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잘 짜였다. 아니 아 이게 왜 자꾸 이렇게 뜨는 거야. 아 이런! 안 돼!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살고 싶어! 살고 싶으면 외쳐! 고스나리! 잠깐! 저기 왜 꽂아진 거야? 아! 참. 고스나리가 이렇게 실망적인 모습만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방송의 일상이 이래요. 죄송하구요.
일상이 제 팔에 묶은 바퀴를 좀 풀어주세요. 풀렸어요. 네, 이제 화유님은 자유십니다. 내일 확률과 통계 잘 배우시고요. 아, 저렇게 짜는 거구나. 내일은 과학 배우는데요. 아, 푸세카 과학! 아, 푸세카 과학을 배우시는구나. 뭐예요, 무서워요. 그러니까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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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신이 램 뽑게 하는 과학. 그거는 그거는 과학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연금술이라 그래요, 그거는. 아니, 랜이 자꾸 뽑혀. 그건 연금술이지, 과학이 아니고. 원래 과학이 학문이 돼서 이제, 아니, 연금술이 학문이 돼가지고 이제 과학이 된 거지만. 아, 이건 실수하셨다. 다들 랜을 다른 의미로 쓰고 계시죠. 그러니까요. 근데 저도 그 랜의 그 의미를 오늘 처음 알았죠. 잘하셨는데. 와. 한층 괜찮아요. 랜이라고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랜이 그 용어면 그렇게 그 용어 써야지 뭐. 30분까지 달려보자. 대화는 필요 없다. 문답 무용. 막 고스나리 방송 막 문제 있을 때 막 랜선 문제 있다고 막 그러고 막 뭐 그것도 랜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랜이 나쁜 단어는 아니에요. 나쁜 단어는 아닌데 저기 나빠요. 잠깐 나빠요. 나빠요. 잠깐 너무하잖아 이거. 아니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 갑자기 이렇게 죽여버리면은 고스나리 어떻게 합니까 이거. 네. 와. 그냥 쭉쭉 올라가네. 검은콩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을까? 갑자기 검은콩님의 동병상련의 그런 느낌이 듭니다. 황금포 부재가 참으로 뼈 아프네요. 그러니까 파이팅! 과연 어느 분이 이기실지 궁금합니다. 짧게 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재밌죠? 재밌죠? 고스나리 방송에 오면은 재밌어요. 아는 얼굴들이 다 있어. 고스나리가 재밌다고 얘기해주면 안 돼요? 네. 고스나리 방송이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나가게 되네요라고 말하면은 좋잖아요. 아는 얼굴들이 있으니까. 그럼 아는 얼굴들이 없었으면은 금방 나갔다니까요. 감사합니다. 뭔가 울며 겨자 먹기 방송으로 겨자 먹기 식으로 됐지만 어쨌든 감사합니다. 초판 안 돼요. 초판이면은 다들 계신단 말이에요. 싫어요. 그냥 할 거예요. 뉴비어 오열. 맞아야 돼. 고스나리 더 맞아야 돼. 더 맞아야 돼. 아니 약간 뉴비들 남아주셔야 했는데 고인분들이 뉴비족이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잠깐만. 너무하잖아 이거. 잠깐만. 초보들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원래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페어플레이 해줘요. 아 근데 야 와 감기 그만 걸리고 싶다. 고스나리도요.
와 진짜 잘한다. 바텀 테스터님은 어느 분이시? 되게 잘하시는데? 그 사랑 버리라고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무슨 게임인가요? 뉴비대전 한번 갈까요, 오늘? 자, 뉴비대전 한번 가겠습니다. 내가 뉴비다 하시는 분만 남아주시고 나머지는 관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뉴비다 하시는 분만 봐봐요. 안 나. 봐봐요. 카설님 어서 오세요. Welcome to my broadcast. 모르룩님 관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뉴비대전이거든요. 예, 뉴비대전이에요. 저도 땅게임하러. 이런 땅게임하러 가신대. 자, 이게 뉴비가 맞는지 한번 해보면 압니다. 예, 이게 뉴비가 맞는지 한번 해보면 압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뉴비가 맞는지 해보면 알아. 케브치님 고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에요. 팔로워와 시청은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스나리에게 많은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 본연 이게 진짜 빡집중했습니다. 빡집중해도 어차피 못 이기는 건 못 이기는 건데. 와, 잘했다. 잠깐만. 뭐 어떻게 해야 돼? 짝대기가 나왔다. 다행이다. 와, 이거 못 이기겠는데. 와, 그래도 바로 끝나진 않아서 다행이긴 한데 끝날 것 같아요, 좀 있으면. 우와, 이걸 살아. 우와, 살았어. 아직 할 수 있어. 좋아, 아직 고스나리 할 수 있어. 고스나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와, 이거를 이렇게 찬다고? 와, 이걸 이렇게 찬다고? 뉴비게는 이렇게 평화롭습니다. 뉴비는 오늘도 이렇게 평화롭게. 아이야. 살아줘 구스야, 살아줘. 뭐야, 노아님께서 이기셨구나. 가야하는데요. 이번에는 고인물분들 안하셨던 분들이 올라오시면 되겠네요. 올라오세요. 예, 뉴비판 맞잖아요. 전 뉴비 다웠는데. 내가 고인물이다 하시는 분만 올라오세요. 고인물이신 분들 올라가세요. 누군지 알아요. 아는데 양심껏 올라가셔야 돼요. 양심껏. 자, 모르룩님 올라가시고요. 케브치님도 잘하시잖아요. 네, 케브치님도 잘하시잖아요.
저 뉴비인데 진짜 퉁퉁님 오셨다. 아 이것까지만 보고 자러 가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하고 이제 다른 다 같이 한번 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빨리 올라가요.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폼보다 늦었네요. 그렇군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이길지. 이번엔 고스나리가 이제 부재이기 때문에 다음 판을 마판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리안님 걸로 보도록 할게요. 오, 겐톡으로 남겨줘요. 어떤 건지 보게. 칭찬합니다. 어머나. 한국을 대표해서 맞는 건 고스나리면 충분한데. 한국을 대표해서 맞는 거면 고스나리가 충분한데. 먼저 카톡 주세요. 알겠어요. 야, 올 클리어. 우와. 어떻게 하는 거지, 저거를? 그니까요. 야.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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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부치님의 샤워 남으실 수 없네. 예. 예, 이제 빡겜 모드. 마판이니까 빡겜 모드 가겠습니다. 다 들어오세요. 이제 막겜입니다. 네. 막겜입니다. 마판입니다. 다 들어오시고요. 자, 마판 가겠습니다. 블랑크 노아님 들어오세요. 알파고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람이 아닌 문이다. 블랑크 노아님 들어오세요. 안 그러면 제가 초대를 들어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어로. 자 마판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스나리는 5등 안에 드는 것을 목표로 하도록 할게요. 시작합니다. 퍼블이라니요. 그런 소리 하시는 거 아니에요. 헉! 헉! 근데 금지해도 충분히 잘하시지 않나? 와 초반부터 못 들어왔다. 큰 거 들어왔는데? 우와! 퍼블 당했어! 와 진짜 퍼블 당했어! 와! 와 진짜 퍼블 당했네. 아 예언하지 마요. 진짜 예언하니까 고스나리가 퍼블 당하잖아요. 과연 어느 분이 이기실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모르룩님 디스커넥티드. 도박은 예측 못하는데. 아 그렇죠. 실력이 미약해진 감이 있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17분 감사드리고요. 왜 일부러 그러시는 건가? 홀드금지라는 게. 근데 홀드금지라고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렸는데 근데. 네. 오 여루나님 매일 오시면은 일단 화요일님도 일단은 저기 그것도 준비해야겠다. 저기 매니저 준비도 다시 해야겠네요. 이제 잘 못 오시는 분들의 매니저 다른 분께 양도를 해야 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심하는 순간 게임 끝나기 때문에. 아 내일은 다른 게임 방송이기 때문에 9시부터 11시까지 보통. 네 정기휴일인데 내일 방송 안하면은 예 저 차례당할 수 있어가지고. 네 맞아요 정기휴일인데. 아 그렇군요.
주말에 가능하시면은 주말에 제가 방송할 수 있을 때 미리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다 띄워놓거든요. 하시면 되고, 어떤 방송이 있는지 제 유튜브 보시면은 많이 나와 있으니까 유튜브도 구독 한번 해주세요. 야, 빡 많이 빡세네요. 야, DH님 마지막 1등 하셨죠. 자,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디스코드도 있어요. 근데 디스코드는 제가 따로 잘 이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일도 방송이 있어요. 내일 방송이 있기 때문에. 아, 디코 많이 써요. 아, 그렇군요. 제가 디코는 있는데 디코를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수고 많이 하셨어요. 많이 연습해가지고 다음에는 더욱더 성장한 곡진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